오늘은 두 절 짧은 말씀이지만 두기고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 합니다. 먼저 두기고란 사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좀 민감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자를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또 부자로 또 살아야 또 이웃을 더욱더 더 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데 또 부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또 다음에 또 나누기도 하고 꼭 물질의 부자 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 나름인 겁니다. 부자 나름의 부자. 여러분은 뭐가 많이 있어서 부자입니까? 자식이 많아서 또 아니면 일이 많아서 또 아니면 또 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나는 꿈의 부자다. 나는 뭐 가족의 부자다. 또 뭐 여러 가지 부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부자 나름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물질의 부자보다는 이것의 부자라고 들어가는 게 뭘까? 그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다는 게 뭘까? 그것은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일 겁니다. 믿음의 부자인 사람, 또 사랑하는데 사랑이 부자인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름의 부자죠.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를 한마디로 다시 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부자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 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 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하신 모든 말씀은 보면 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 또 네 이웃이 네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 정도가 아니라 더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또 더 멀리 되면 멀리 될수록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사람에 있어서 사람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가난에 처해도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나는 늘 만족할 줄 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뭐 물질의 부자니 뭐 다른 부자니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많은 편지들 신앙에 보면은 그가 욕심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부자였어요. 사람의 부자. 세상의 자랑이 다듬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가면 늘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굉장히 작은 4장밖에 되지 않은 장이지만 마지막 말미에 자신과 같이 살겠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10명 이상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제일 많이 소개했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2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다음으로 오히려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많은 동역자,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죠. 양으로 봐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소개하고 있다면 오히려 로마서보다 골로새서가 훨씬 사람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동역자를 소개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떻게 보면 특정되지 않아 했던 그런 편지인데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20명 남짓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10명 이상을 소개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의 중요성, 그 의도적인 그 의도, 목적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심지어는 뭐 이 골로새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까지도 내가 정말 너희를 잘 알고 있다. 마음속에 두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는 사랑이 굉장히 깊고 높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 너희들과 나는 다름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묶어져 있다는 관계를 더 유지하고 더 깊게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자신을 배반하고 갔던 대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제자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놓치는데 굉장히 큰 아픔을 아프게 생각했고 또 사람 한 명을 사귀어서 동역자가 되는데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품이고 또 그의 성품이 아니고 또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부자면 뭐가 좋을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복잡한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챙겨야 될 시간도 바쁠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 부자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기 뭐 되고 싶기도 하고 되고 싶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창조의 원리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너희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목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혼자 개별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 사서 사람끼리 사람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사람이 가득 찬 나라, 가득 찬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 일 설교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능한 한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자신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공동체, 사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부자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지낸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 너희 교회의 형편과 처지 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소식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본 적이 없어도 너희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 사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이 이제 막 이제 들어간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그런데도 시험을 받은 교회. 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복음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 골로새 교인들의 처지에 사도 바울이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난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너희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생각,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많고 저기에도 있고 온 세상에 멀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또 어떤 편지에서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중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제 거론한 사람이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성경에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정확히 이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아시아에서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10여 년의 기간을 바로 가장
막 옆에서 보필했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심지어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런 상황에서도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모금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도 보냈던 그 일곱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두기고였죠. 심지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감옥의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지막 10년을 두기고가 바로 최측근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부탁하든 간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감당했고 또 최선을 다해 생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죠. 그래서 그 두기고를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바로 편지를 들려보낸 신부는 너희를 위로할 사람으로 두기고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기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8장 8절과 9절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은 두기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요. 에베소서에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보낸 편지에서도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이 오늘 본문 두기고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똑같아요. 한 글자 틀림없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에베소 6장 22절을 읽어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느라.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두기고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기고를 의례적인 그냥 칭찬 그냥 뭐 사람들 보내면서 그냥 후하게 평가해주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일관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제가 생각으로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히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로 특별하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두기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죠.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줬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100% 잘 이해하고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일해주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특별히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찬사,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두기고는 나에게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낸다는 이유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 기독교가 앞으로 정말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나고 버리고 말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그것에도 정통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 대신할 만큼 제대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신임하셔서 이 땅에 꼭 이루어야 될 뭔가 해야 될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약 그것을 내가 그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뭘 희생하고 또 헌신해도 그게 아깝겠습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특별한 위로자로 두기고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그냥 이것은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10명 이상의 사람이 표현이 됐지만 그 중에 또 오네시모나 누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형제,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깊은 사람,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또 삶을 같이 나눴을지라도 영적인 깊이, 영적인 교제가 나눠진 사람과 그냥 겉으로 지내는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라는 뜻도 있고 또한 나는 두규구만큼 너희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줄 사람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규구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 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누린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남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이 두기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제, 영적인 깊은 교제를 사도 바울과 나눴다는 그런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네시모와 누가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이 드리겠지만, 오네시모와 누가도 또 이 두기구와 같은 특별한 영적 교제가 사도 바울과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 혹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인지가 있습니까?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 뭔가가 교제가 정말 일어나고 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교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나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좀 낯설지 않습니까? 아, 예. 우리는 그냥 맺고 있는 관계나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인적인, 혈연적인 또 법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특별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믿음 안에서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분명히 영적인 교제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사랑에도 영적인 사랑이라는 게 바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가 아프거나 상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사랑의 위로가 아니라 그 앞에 단 하나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 해낼 거야. 이런 단순한 사랑의 위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위로. 그 사람이 깊이 있는 뭔가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성립이 돼야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형식적인 그냥 사랑의 위로 몇 마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위로할 수 있고 제대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두기고 사이에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남들은 다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일들을 했지만 두기고만큼은 바로 근거리에 붙어서 힘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했다. 이 두기고의 그 삶과 마음들을 한번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나 그런 가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러면 피스토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자주 여기가 이제 그 주된 것이죠. 피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란 충자가 한자로 보면 마음의 가운데라는 거죠. 마음의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의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향하는 어떤 것들 그게 충이거든요. 충성. 피스토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피스토스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때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남들에게도 잘하죠. 그래서 남들에게 잘할 때는 이게 신실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성실. 남들에게, 남들을 사랑한, 남들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실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있는 자리, 있는 시간, 해야 될 일들을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게 피스토스죠. 충성된 일꾼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자기 양심과 신앙의 양심들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자신의 겉말과 속말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회칠한 무덤, 매시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자기 속과 겉이 같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이고, 그리고 남들 향해서는 성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용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두기고에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 알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평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교회를 향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잖아요. 그게 성실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뭐냐,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 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기구가 얼마나 이렇게 피스토스 있는 사람이냐면, 조그만 일들을 전부 시켰어요. 옆에서 뭐 시중 드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일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신, 예를 들어서 그 디도를 에베소에서 부르고, 크레타섬에서 다시 불러오고 그 자리 임시로 또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일들, 또 헌금을 뭐 전달하는 일들, 이런 어떻게 보면 편지 한 통을 전달하는 일들처럼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막 누가처럼 막 옆에서 기록을 하고 뭐 또 바나바처럼 바울과 동등한 의미로 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야, 심부름에 편지 좀 갖다 줘. 헌금 좀 전해줘. 야, 누가 오는데 걔 오는 데 데이터로 좀 네가 몇 달 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소한 작은 일에만서도 예,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이런 일에만 등장하고 잠시 한 줄이 등장할 뿐이지만 사실은 그 작은 일이 엄청난 큰 일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의 인 충성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많은 작은 교회가 위로를 받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 그대로 살아서 성경책에 옮겨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있어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고 그렇게 또 진실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사람 부자인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그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성실하고 약속하면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 있건 없건 하나님 보시건 안 보시건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두기고에 대한 평가가 세 번째 뭐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같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종처럼 부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9절에 보낸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죠. 여러분, 오네시모이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빌레몬서가 이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그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은 그를 종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동역자로 대접해 가서 굉장히 자라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고, 또 빌레몬에게도 또 따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 동역자로 삼으라고 부탁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하물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기고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동등한 동역자 이런 뜻입니다. 동등한 동역자 이런 뜻이죠. 제가 가끔 이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주례사를 할 때, 주례설교를 할 때 하는 말이 동반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면 단점이 보이더라고. 주름살도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주보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주보고 오랫동안 살아라 그러면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 얼굴을 한 30초만 들여다보고 있자 그러면 도저히 못 쳐다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같이 살면서도. 근데 마주보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걸 평생도록 또 오랜 시간 장시간 보면서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랫도록 같이 살 수 있으려면, 또 그 사람과 내가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려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반자가 아니라 동역자죠. 같은 곳을 바라보려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꿈이 같아야 돼요. 오늘 하루 있는 일들을 나눌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눠야 되고, 대화의 어떤 채널들이 같아야 되고, 서로 이야기 주제거리가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그 이 말을 하고 싶고 남편 이 말을 하고 싶다. 관심사도 더 다르다고. 그럼 같이 살고 얼굴을 바라보지만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교감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반자보다도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혹시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 그러면 내가 얼굴 봐서 얼굴로 만족하고 뭘 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꿈이 뭔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행복의 가치가 뭔지, 그 사람이 걸어가고 싶은 길이 뭔지, 그것이 나하고 공통점이 있고 교감이 된다 그러면 그 정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교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기고는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종이 된 자라는 뜻은 그냥 옆에 있어서 같이 산다, 동반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그냥 뭐 서로 교제하고 이 정도, 그런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각자의 꿈, 아니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 같이 교회를 나오고 같이 일을 하고 하지만 그 꿈들이 전혀 다른, 그냥 동반하고 있을 뿐이지 동역에 대한 소망도 꿈도 없다면 공동체가 아니고 그 사람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꿈은 따로니까요. 내 꿈은 그 공동체 꿈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의 꿈이 내 꿈으로 삼고 어떻게든 공동체 유익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따랐는지, 자기 꿈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 꿈을 쫓았다는, 심지어는 바나바도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했지만 각자의 꿈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동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꿈을 같이 꾼다, 길을 같이 간다, 목표가 같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이제 우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사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아주 큽니다.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존립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목표가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도대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저 사람은 물질의 부자인가? 명예의 부자인가? 성공의 부자인가? 근데 정말로 교회에 다녀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부자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특별히 우리 자녀 시대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정말 사람 부자가 되려는 게 꿈이었을까요? 대부분 개인주의죠. 신앙마저도 개인주의로 믿고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고민은요, 기독교가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좋다, 불교가 좋다, 이게 선택의 문제였는데, 요즘 시대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기독교가 낫다, 나는 종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선택한다, 불교를 선택한다, 뭐 이슬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종교 자체를 인정해버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로 옮겨간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든 불교에 있든 천주교에 있든 이제는 그 종교를 버려버리는 시대가,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종교주의 성향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가치. 나 위에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종교이자 그러면 여러분 뭐 니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의 세상은요, 무종교주의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이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동안의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있던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신이죠. 신이라는, 그 기독교 신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량 문제랄지,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병의 문제랄지, 뭐 교통의 발전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이 도저히 신이 해줬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사람이 기술이나 과학으로 이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신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인류에 유익된 가치들을 신이 해주지 않으니까 신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것은 신은 죽었다, 이것은 사람이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신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 스스로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가치라고 믿고 있던, 그럼 신은 뭐야 대체? 그동안 뭐였어? 우리가 뭘 믿고 있었던 것이지? 이거 정말 진리가 맞아?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것은 무종교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우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맞게 되는 허무함, 니힐리즘이죠. 허무함에 대한 자기 성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해진 것이 신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었고 과학의 발전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허무함이라는 건데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니체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겪게 되는 절대적인 가치의 붕괴에 따른 인간의 허무함을 뭘로 이겨내야 되냐, 그러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이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디오니소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뭔지 아시죠? 디오니소스는 바카스라고 해서 쾌락과 술의 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파괴와 창조가 반복되는 그런 어떤 사람 자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인데 바로 거기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니 허무주의가 찾아왔는데 다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종교라는 절대 가치가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각자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도취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도취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희망을 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우미하고 어리석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 알게 돼 있고 또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오히려 사람 자체의 삶,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다시 신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가치로 가야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유머 아시죠? 잘 아시는 유머죠. 어디 대학교 화장실에 낙서가 써졌는데 니체 뭐 신 죽었다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밑에 그 다음날 가니까 그 밑에가 낙서 한 줄 더 써졌다잖아요. 신 니체 너 죽었다 이렇게 그 다음날 갔더니 세 번째 낙서가 써졌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소 아줌마 너 둘 다 죽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신을 죽였죠. 그죠?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람이 신을 죽였죠. 그런데 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게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은 사람이 신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했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신을 살려야 될 때 아닙니까? 사람 스스로가 사람을 죽여가는 이 세상,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죽여가는 이 세상 속에 이제는 사람이 신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사람도 살고 신도 살고 청소 아줌마도 좀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위해서 너희가 복종하라. 신을 성경에서 복종하는 뜻이 아니죠. 너희 안에 신이 살면 너도 산다는 거죠. 너희가 신을 살리면 너희 모두가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장 믿음이 적은 뭐냐면 그것은 믿지 아니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들을 선악과 계명을 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 성향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교리 자기의 목숨과 인생의 종말의 지점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부자다. 나는 사람 부자다. 그리고 이 작은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너희들도 사람 부자다. 너희들도 작은 숫자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들도 너희를 귀하게 생기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사람 부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말하고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개인주의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신이신 하나님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신이 우리에게 명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다. 하나님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네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도 살고 네 공동체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정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